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 태풍 댐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5 태풍 댐무는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번개를 관장하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15호 태풍 댐무는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 남동쪽 약 290km 거리 해상에서 서북서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곧 베트남 다낭 남동쪽 약 140km 가량 떨어진 베트남 중부 해안선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1003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태풍 기준 풍속을 간신히 넘긴 열대폭풍급 수준인 시속 약 65km, 35노트 가량으로 베트남 해안선 상륙과 동시에 약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베트남의 상륙 직후 열대 저기압으로 다시 약해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꽤 짧은 시간에 태풍 특유의 구조를 만들어낸 만큼 중심부와 주변부의 비구름의 양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다낭에서 나트랑에 이르는 범위인 베트남 중부를 중심으로 이틀 내지 사흘 정도 상당히 많은 폭우를 몰고 오는 전형적인 비태풍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5 태풍 댐무는 중국에서 지은 이름처럼 번개처럼 발생해서 번개처럼 사라지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기상청에서는 같은 시간인 2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15호 태풍 덴무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육지와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15호 태풍 덴무와는 대조적으로 16호 태풍 민들레는 최적이라 할 만한 위치 조건과 발달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위치하는 괌 인근 해역과 필리핀 동쪽 먼 바다의 해수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해수온과 함께 양호한 연직 시어의 전방위의 발산류까지 어우러지면서 슈퍼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선 가을 태풍인 14호 태풍 찬투보다 더 규모가 큰 슈퍼 태풍으로 예측되는 16호 태풍 민들레는 힘과 크기를 겸비한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윈디닷컴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 모드를 보면 16호 태풍 민들레는 10월 2일 토요일 오전 3시경에 중심 기압 938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8m의 허리케인 카테고리 4등급의 매우 강력한 슈퍼 태풍 상태로 일본 열도에 도쿄 인접 해상에 태풍의 눈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9월 24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태풍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며 한국으로 올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태풍 상황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물러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더센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15호 태풍 덴무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기에 16호 태풍 민들레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강해진 상태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는 일주일 전 14호 태풍 찬투처럼 한국 남해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살짝 방향을 틀게 되면 한반도 역시도 간접 영향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6호 태풍 민들레가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풍은 현재의 위치가 한 1km 정도만 달라져도 태풍의 오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방향을 트는 건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 트는 시각이 빠르거나 늦어짐에 따라 태풍이 전혀 생각지 못한 국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압계에 의해서 달라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16호 태풍 민들레의 진로가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